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moments. 자,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관련된 것들도 연습해보고 자신감도 쌓아가는 시간, 바로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go?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고? 그건 상상이 안 돼. 상상할 수 없는데? 상상하기 힘들어. 어떤 일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떨리고 힘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느낌이 바로 상상하기 힘든 데잖아요. 영어에서도 똑같은 어감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I can't imagine. 내가 무엇인가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뒤에 동작이 나올 때에는 어떻게 쓰는지 바로 한번 가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연설을 하는 건 상상이 안 돼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연설을 한다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나 스스로를 상상할 수 없다. I can't imagine myself. 뭐 하고 있는 거예요? Speaking. 그래서 바로 연설하다가 making a speech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어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peaking입니다. 대중들 앞이라면 in public이라고 쓸 테고요. 그래서 I can't imagine myself speaking. 뒤에 ing가 나온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작을 하는 나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기억에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거를 요거 하나만 달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동작 다 해보세요. 내가 번지점프를 한다고? 상상이 안 돼. I can't imagine myself bungee jumping. I can't imagine myself skydiving. I can't imagine myself swimming. 나는 물 무서워. 어떻게 그걸 수영을 해? 이런 식으로 아는 단어 한 100개만 연습하면 정말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구조로 살짝 바꿔볼까요? 누가 그런 말 하는 건 상상이 안 돼. 얼핏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I can't imagine anyone. 코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다.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Saying it.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뜻이고요. 그녀가 요구한다고? 그거는 상상이 안 돼.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I can't imagine her swearing. 아하. 욕을 하다 할 때 swear은 선서한다, 맹세하다는 뜻으로 I swear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맹세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문맥이 안 맞아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렇죠. 바로 욕을 하다, 육두문자를 쓰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I never swear. 나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이 동사 쓰인다는 거 알아두세요. I can't imagine her swearing. 됐고요. 그녀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건 상상이 안 돼. I can't imagine her working for me.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working for me까지. 결국에는 누가 뭐하고 있는 동작이 상상이 안 된다라고 해서 ing가 나온다는 거. 첫 번째 거. 연설하는 거? 상상이 안 돼. Your turn. 맞습니다. I can't imagine myself speaking. 자,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는 거? 상상이 안 돼. I can't imagine. Your turn. 맞습니다. I can't imagine anyone saying it. 발음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발음으로 끝났어요. S-A-Y, say 해서 이 발음으로 끝났잖아요. 거기 ing가 붙으면 100% saying이 아니고요. saying이에요. 그래서 saying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꽤 잘하시는 분들도 이 발음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saying it 이렇게 이 발음 두 번 하셔야 돼요. 그녀가 욕을 하는 건 상상이 안 돼. 그러면 자, your turn. 그렇죠. Swearing. 그래서 I can't imagine her swearing. 그녀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오! 무슨 어디 독일 총리가? 아니면 누구 어떤 CEO가? 상상이 안 돼. I can't imagine your turn. 맞습니다. Working for me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 네 가지 나온 거가 자리에 여러분이 아는 동사만 바꿔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연습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것만으로도 뿌듯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겠죠. 자,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건 상상조차 안 돼. 영어로 뭐라 할까요? 금방 나왔잖아요. I can't imagine myself. 스스로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Myself what? Speaking. 그런데 어디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In public. 생각보다 두기 쉽죠. 그런데 이때 왜 ever를 썼냐면 ever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조차란 느낌으로 그런 것조차 뭔가 해본다고? Ever speaking in public? Oh, no, no. I can't imagine myself ever speaking in public. 발생할 수조차 없다고,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식의 느낌이 ever 하나에서 더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그녀가 무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이 안 돼.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본인이 잘못을 안 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돼. 자, 예를 들면은, 그래서 I can't imagine, 그렇죠, 뭘 상상할 수 없을까요? Anyone saying it,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로 anyone saying, 뭐뭐라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그 여자가 무죄다. She's innocent. 됐죠? 자, 그래서 바로 예, she's innocent. I can't imagine anyone saying she's innocent. 발음 주의하세요. any 두 번 있다고 innocent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innocent예요. 영어에서의 double n, double n이 들어가는 거는 100% 다 발음 한 번만 합니다. 오히려 발음이 하나 들어가고 양쪽에 모음이 들어간 양파란 뜻의 O-N-I-O-N, 그 발음은 onio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onion, onion처럼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만 N 발음처럼 강하게만 발음을 하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summer 아니고 summer, innocent 아니고 innocent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녀가 내 앞에서 욕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데 I can't imagine, 뭘요? Her swearing, 되게 쉽죠, 아까 나왔던 거. 근데 in front of me, 어려운 거 없죠? 자,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만 골라서 해보시고요. 제가 고른 건 이 문장입니다. Try it again.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대중들 앞에서 연설한다고? 오, 나 무서워. 상상이 안 돼.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친구가. 야, 모든 건 연습의 결과일 따름이라고.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동작이 중요합니다. I can't imagine myself speaking in public. 그런데 그 중에 강조했으니까 ever speaking in public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야, no worries. 걱정하지 말라고. Everything is the result of practice. 모든 게 연습의 결과일 따름이야. 그러니까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라고. 모든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중연설 포함해서 your happiness, 행복도 연습이고요. 네, 긍정적인 기운도 연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100% 비관적이거나 100%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긍정적인 사람은 없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요.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share your positivity with others, then visit our website here.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요. 건강, 다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